미숙아 중에서도 태어날 때 몸무게가 400g이 안 되는 초미숙아들은 생존 확률이 1%도 채안 되는데요. 오늘 원주에서는 불과 370g으로 태어났던 작은 아기 소망이가 이 확률을 뚫고 6개월 만에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.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해 7월 27일 밤. 귀 기울여 봐도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가냘픈 아기가 태어났습니다. 생명유지장치에 의지해 가쁜 숨을 내쉬던 아기의 태명은 소망이. 엄마 뱃속에서 갑자기 움직이지 않아 병원으로 응급이송됐고 임신 24주 3일 만에 세상에 나왔습니다. 키 25cm, 몸무게는 370g이었습니다. 충분히 성장하지 못해 합병증에 취약했던 이 아이의 생존 확률은 단 1%. 가슴관을 삽입하고 인공호흡기를 단채 생사의 고비를 넘기길 여러 차례. 이제 존재 자체가 기적이 된 소망이는 3.5kg의 건강한 아기로 자라 가족과 함께 웃으며 퇴원했습니다. 6개월 있었는데 실감도 안 나고 정말 집에 가는 건지도 쉽고 막상 가봐야지 알것 같아요. 지금은 아직은 많이 안아봐주지를 못해서. 소망이처럼 1kg 미만으로 태어난 아기는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로 불리는데 소망이는 살아남은 국내의 초극소 저체중 아들 중에서도 세 번째로 작습니다. 전 세계에서도 142번째로 작은 수준입니다. 몸이 너무 작아 주사바늘도 꽂기 어렵고 약물도 단 몇 방울만으로 쇼크가 올 수 있어 0.01ml 단위까지 세심하게 조절해야 했습니다. 아들은 출생하자마자 피부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다 상처가 나거든요. 저희는 아기가 생존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너 명의 의료진이 24시간 옆에서 붙어서 보면서 의료진의 정성어린 치료와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 덕에 선물처럼 집에 오게 된 소망이. 가족들은 소망이가 태명처럼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소망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.